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엽기 22장 아,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3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엽기 22장 21절로 30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정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무지한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을 인하여 그런 자가 건지심을 입으리라. 아멘. 예,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귀한 신령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을 내가 다시 흥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다이드 왕이 반지 하나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반지가 아니고 거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에 아, 참으로 그 반지 속에 그 방향을 놓고 싶어서 세공사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아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되지 않고, 혹여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그 역시 절망 속에 그냥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 나에게 용기가 되는 그리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러한 글귀 하나를 넣어서 반지를 만들어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세공사는 왕의 명령대로 반지를 만든 후에 이제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그 문구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반지 속에 그 글자를 새겨내야 되는데 그 왕이 얘기한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고 이게 좀 그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내야 되는데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지혜 왕으로 불린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공사가 얘기합니다. "왕자님, 다이도 왕께서 이러이러한 부탁을 하는데, 왕자님께서 여기에 넣을수 있는 좋은 글기를 하나 알려주세요."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내용은 지에서 미드라시에 나오는 것인데 유태인들이 항상 어려울 때 그리고 행복할 때 이렇게 즐겨 읽었던 구절이라고 합니다. 유태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아이슈비치에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 죽음의 고난에서도 그것이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그 죽음의 소용소, 수용소를 어, 지냈던 그러한 어, 그 시절에 이들은 오늘 함께 나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글기로 어, 들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낫다고 또좀잘 나간다고 우쭐될 것 없습니다. 이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하루 살기도 고통스러운 그러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또한 지나간다는 그말 한마디는.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할까요? 지금 내가 좀 젊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아름다움이 계속될까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인생은 항상 돌고 돕니다. 잘되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지금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낙심한 사람도 또 지나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살이가 힘든 일과 좋은 일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가 돌면서 사기절을 만든 것처럼 흥망성세가 다 지나가고 또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할것도 없이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의 대부분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한 것입니다. 오래 장수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러한 흥황하는 복을 받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때 말씀하신 것이 흥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흥아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샬롬의 가정 또 이렇게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대로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온 욥은 사람으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련을 극복한 그렇지만 다시 흥하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난의 시험지에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백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다시 흥하리라 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에게 축복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흥하리라 내가 다시 흥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흥하리라 하는 그러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송도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회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이 얼마든지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7.8기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도 낙심한 사람도 다시 흥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사업이 좀안 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서서 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인터넷 복음방송을 듣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시청자들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이마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흥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오해야 합니다. 본문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함오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화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칸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밀착시키다 아주 가까이 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하나를 더 첨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붙어있다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인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되고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누구나 같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정말 사진 한컷트라도 같이 찍어서 그 사진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언젠가부터...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할 수 없도록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거리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헛되이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다시 흥황하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제 택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다시 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는 결단이 있을 때 다시 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흥한다는 것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던 그 자리가 우리가 원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는, 강구하는 자리, 그리고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또한 축복하며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자리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면 그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하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께 주시고, 구하지 않으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항상 주십니다,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해서 결국 그 복된 것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여 실패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좌절 속에 있다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만 결단하시면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더욱 더 흥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좀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흥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흥황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말씀은요 귀로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이 귀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들은 말씀이 머리에만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은 있는데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은 가득 찬데 마음에 내려와야지 그게 깨달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귀로 들은 이 말씀들이 아, 머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내려와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허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허리에서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무릎으로 내려와서 기도하고 발목까지 가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이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희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구원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송도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고 흥황하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심령은 반드시 다시 흥황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죽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자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다시 흥황하는 능력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다시 흥황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능력이 생깁니다. 말씀 붙잡는 순간에 그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시 흥하기 위해서는 불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뭐라고요? 다시 흥하리라. 성도는 정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세상사람과 다른 공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공간도 있지만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세상 것이 채워지고 제약이 물들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하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흥왕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흥왕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걷어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흥망할 것을 언약하시면서 이제 이 같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땅히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는 멀어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 우리에게 불이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불신앙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찬양해 드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이냐 거기에 복 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5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들이 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배반하고 인정치 않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받고 책망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개인적으로 보면 머리털까지 새신바 으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죽을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흥하게 하시고 반대로 그신령이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정하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의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여러분, 죽은 사자는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가고 소유가 넉넉하고 존경받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자체는 사실 죽은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산 개는 비록 세상적으로 비천하고 경멸받은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넉넉한 사람, 큰 저택에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초라한 판자촌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오두막 집에서 산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권한을 받고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바보처럼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순종으로 산다면 그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종기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도는 사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 송도는 현상 보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 것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 자에게 다시 흥왕한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 25절 이하에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보배가 우리에게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경영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지금 당장은 안되고 있는 것 같지만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영하는 모든 것에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28절에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그의 길이 형통하여 주실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빛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에 언약하신 말씀이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고 우리 가정이 다시 흥하고 우리 일터가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회복되고 있는 자리에서 존귀한 자녀로 회복될 줄 믿고 다시 흥아리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귀한 주의 권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을 통해 주신 말씀, 내가 다시 영리를 하신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더 주님을 가까이하며 말씀으로 가까이하고 주의 은혜로 가까이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작은 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이 언약하신 다시응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위에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